오늘은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용문 장날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장은 열렸습니다. 약간 쓸쓸합니다.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아, 먹버섯이요. 먹버섯? 네네. 이거 얼마야? 6만원. 1kg에? 이거는 약용버섯이기 때문에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되고. 약도 되고 식용도 되고. 이거는 소화 기능이 좋고. 그럼 이게 저 1kg에요? 네. 1kg에 6만원? 네. 오. 이게 저 능이는 얼마예요 이게? 15만원이에요 1kg에. 1kg에? 이게 네. 1kg씩이에요? 네네. 15만원, 17만원. 15만원. 이거 15만원. 17만원. 이거 17만원. 네. 이런 건 15만원. 능이면 틀림없어요. 네. 아, 여기 알지. 나 여기, 여기 잘 아니까. 잘 아시죠? 예, 예, 예. 잘 알아. 능이, 올해. 15만원 1kg에. 15만원이라네. 1kg에? 네. 이거 한 박스가 1kg 아니야? 1kg인가? 한 박스가 무조건 아니, 1kg 말고 1000이죠. 에? 1000. 1000g은 400. 1000g. 1000g은 400. 아. 400, 400, 200 해가지고. 아니죠, 1kg. 아니죠, 400 맞잖아요. 1kg이. 맞아. 근데 이제 고기는 600이지. 예, 네, 고기는 고기 600. 고기 600이고, 네. 이건 400. 채소나 야채 같은 건 다 400이고. 이건 어디서 딴 거예요? 산에서 이건 어느 산에? 뭐 따고 어디에서 딴다는 게 우리는 산에 막 여기저기 다니니까 산에서 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자 막 산에서 뭐 어디다 어디다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렇지 주로 산에 가운데에서 다니는 많이 나와요. 네. 아 여기도 능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에 농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이 나와 있고. 산더덕 키로에 18,000원. 보라지 키로에 12,000원. 쌀이버섯 한 번 25,000원. 이것도 능이는 나와 있습니다. 많이 있네. 오늘 능이가 많습니다. 과자 어디 있어? 과자. 내가 아까 줬는데. 도라지가 키로에 15,000원. 약도라지 키로에 25,000원. 더더. 더더. 수고하십니다. 비가 와가지고 눈을 장 안 눕네. 아이, 아쉽습니다. 아이고. 다들 기분이 났나? 그런 거. 고추가 한 그래 2만원. 손님이 많이 올 건데, 아쉽습니다. 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번잡하고. 여기는 그, 배추가 세 단에, 만 원입니다, 여기는. 아이고, 호박이 아주 이쁜 호박이 나와 있네. 아우, 한 달 5,000원. 아욱이 맛있을 때입니다. 맛있어요. 그냥 떡볶이.
아이고, 비를 맞으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고추가 또 많이 나와 있네. 이거 방이 했던 일이네요. 고창은 얼마예요? 네? 고창은 얼마예요? 고창은요, 2만 원인데 19,000원. 아, 2만 원인데 19,000원에. 아니지. 아, 누가 이거 찍어놓고. 또 능이 송, 아예 송이도 나왔습니다. 능이가 32만원, 29만원짜리도 있고, 능이가 18만원, 5만원. 아, 이렇게 됐습니다.